안녕하십니까, 단타TV입니다. 지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라인하르트 새로운 스킨이 나와가지고 태섭이에요. 지금은 일단은 소개해드릴게요. 그라이프 하르트. 뭐 근데 간지는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. 신규 맵에 있는 마지막 장소에 있는 그걸 토대로 만든 스킨이고요. 여기에서 이끼가 안 낀 버전, 쌩쌩한 버전. 오, 손에 칼날. 디테일하네. 이게 이끼 낀 버전이고요. 뭔가 세월의 때를 받았는 담은 그런 스킨 같은 거고요. 발데리히. 이게 신규 스킨. 장착. 그 다음에 무기 한번 황금망치 한번 사보죠. 구입. 태섭이니까. 장착. 이 게임에서 한번 보죠. 전투 훈련. 훈련장. 오씨, 무기가 번쩍번쩍 빛나는데. 와, 멋있다. 스킨? 오, 황금 무기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. 울, 개간지. 오, 뒤에 부스트 나는 거. 오, 멋있다. 뒤에서 부스트 나죠? 뻥뻥뻥. 후후후후. 짭짭. 근데 한국 무기가 더 간지난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. 잠시만요. 자, 영웅 갤러리에서 다시 스킨을 아까 이끼 낀 버전으로 바꿔볼게요. 그라이프 하르트로. 전투 훈련, 훈련장. 이킹 버전? 모션은 똑같죠?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. 이킹 버전, 근데 황금 무기가 조금 부각이 좀안 된다. 황금 무기에도 이끼가 껴버려가지고 요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. 일단은 너무 때가 탄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. 이거는 개인적으로 비추. 각각 전설 스킨으로 각각 1,000원이고요. 천 크레딧 정확하게. 이건 별론 것 같아요, 솔직히.